오늘 매일신문 2024년도 7월 3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통령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 등 3명을 탄핵 소추안 당론 발의. 이재명이 수사했던 검사들을 거대 야당이 검사들 4명을 탄핵 소추안 당론 발의했다.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검사들도 마음대로 뭐가지 자르겠네요. 더불어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인 4명에 대해 탄핵 소추안 당론으로 발의. 이런 식이면 민주당 관련 사건 유죄 판결 판사도 자동 탄핵 예약. 아, 너무 했네요. 정말 이 나라가 질 겁니까? 일명 청정례 방지법 발의한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증인 불러놓고 조롱하고 퇴장시키는 등 국회 갑질의 끝을 보여줬다는 게 이유. 고려 무신정변도 모욕감. 참 요새 정치인들이 꼴값하고 있어요. 참 일명 이런 고려 무신정변도 모욕감이 비롯됐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그래요. 수위직 공무원 인력난에 허덕이는 경북도 올해는 15명 모집했지만 2명만 지원했다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에 인사 적체까지 있다니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나오죠라고 매일신문.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민주당에 몰표를 갖다 주자. 민주당 내에서 독재 정치가 자행되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원내대표 표를 이렇게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3선이고 4선 여러 명이 원내대표에 나왔어요, 후보들을. 그런데 친명계에 딱한 사람 갖다가 꽂아놓고 나머지는 전부 압력을 넣어서 3선 의원, 4선 의원들한테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단독 후보로 내서 당선시켰어요. 이게 민주당에서 할 짓입니까? 그리고 이제 뭐 단독 후보로 만들어서 나머지 뭐 5명 나왔던 저 3선 의원, 4선 의원이 거저되는 의원입니까? 국민이 지지해서 국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 의원들을 3선 의원, 4선 의원들을 민주당의 뼈를 묻고 있는 의원들을 이제 초땡이 당대표 이재명이 저기 모든 검찰 이런 데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자기 사람으로 이제 뽑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이 그렇게 이재명이 친명계들 하는 짓은 안 하죠. 그래도 민주당의 골수를 묻은 3선, 4선 의원들은 정의로운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국회 저 의장을 뽑을 때도 또그 짓을 하려니까 이제 민심이 뭐 저기 독자 후보를 내 가지고 단독 후보로 그걸 밀어붙이려니까 안 되겠으니까 이제 친명계 의원 두개 놔두고 나머지 저기 4선 의원, 3선 의원 이 사람들한테는 전부 또 압력 넣어서 빼고 친명계 두 사람만 딱 내버려 뒀다가 추미애가 이제 당선 안 되고 추미애는 많이 욕을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안될것 같으니까 그다음 친명계 다음 타자를 갖다가 국회 의장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상태를 보면은 참 민주당이 지금 예전 내가 평생을 지지했던 민주당이 아니에요. 물 건너 갔어요, 민주당은. 그 이제 민주라 하지 말고 공산당이라고 해야 돼요, 민주당은. 독재당이나 저기 공산당이라고 당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어디다가 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현직 대통령 탄핵을 계획한 더민주와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이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자유롭지 못한 이재명의 범죄 유무를 먼저 가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이 검사들 4명을 갖다 탄핵 소추안을 당론을 발의하지 말고 정말 자기가 죄가 없다면 왜 뭐 대통령을 탄핵하고 무슨 거기 자기
그 수사했던 검사들 갖다가 탄핵 소추안을 그 거대 야당을 만들어줄 때 이런 짓 하라고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오늘 매일신문 2024년 7월 3일자 기사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쌍망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 중 4명 탄핵 소추안 당론 발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